이번 시간에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단 응력은 뭐가 외력이 작용하면 이런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미끄러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면에 수직, 수평, 전단 응력과 전단 응력, 그리고 수직, 전단 응력이 같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단 응력은 IV분의 VQ입니다. 이 공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전단 응력은 A분의 면적분의 전단력입니다. 자,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은 형상 개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단 응력, 평균 전단 응력의 형상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전단 변형률입니다. 전단 변형률은 전단 변형, 즉 전단 변형, 전단 변형. 자, 이 같은 경우는 자, 거리 h만큼 떨어진 평행한 두 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에 의해 하중 작용 방향으로 미끄럼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단 변형, 즉 델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단 변형, 자, 이렇게 각도 변화를 전단 변형, 특히 탄젠트 R은 H분의 변형률입니다. 또한 전단 탄승 계수는 G는 R분의 전단 응력. 따라서 G는 2, 1 플러스 2. 이라는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단 응력입니다. 자, 전단 응력은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미끄러짐 현상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타우는 전단 응력은 IV분의 VQ고요. 평균 전단 응력은 A분의 면적분의 전단력입니다. 전단 응력은 K, 즉 사각형은 2분의 3, 원형은 3분의 4, 삼각형 2분의 3, 마른 걸 8분의 9. 이 형상 개수를 곱해주면 제일 여기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가장 큰 전단 응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은 전단 변형은 방향이 반대인 두 힘에서 하중 작용 방향으로 미끄럼 변형이 생기는 것을 전단 변형이라고 하고요. 전단 변형률은 그 각도 변화가 전단 변형률. 탄젠트 R은 즉 R은 H분의 변형률입니다. 전단 탄승 계수 G는 2분의 2, 1 플러스 전단 변형률 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전단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